자, 들어오세요. 혼자 왔어요? 네. 아, 오케이. 추월을 받기? 아, 네. 아, 잘했어. 야, 이렇게 미인이 그 저녁 시간에 혼자 이렇게 점집에 왔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건데 지금. 자, 우리는 100% 웬만하면 다 맞춰. 우리는 100% 다 맞추니까 고민이 내가 볼 때 남자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남자 문제가 남자 문제로 고민할 외모가 아니에요. 지원이 이지원. 눈물이 많아. 이지원인데 반타고 해. 씨. 반타고 해. 씨. 그러면 취업. 취업이지. 취업. 취업 진로. 지금 그러면 학생? 이제 막 졸업했어요. 아, 졸업을 했고. 뭐 전공했어요? 저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아, 진짜? 원래 그러면 운동을 했어요? 그냥 취미로 좋아해서. 아, 취미로 엘리트 선수 출신은 네. 아니고. 네.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어떤 거? 소프트볼. 소프트볼. 야, 제 1게이트 통과. 아, 제 1게이트 통과. 아, 우리 자격증 있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네. 아, 게이트볼이구나. 아, 죄송해요. 아, 이해를 해줘. 얘도 게이트볼. 게이트볼. 그 우리 할아버님들 그 하시는 진로가 그러면 남친 사이기 때문에 사주예요. 시험을 어디 봤을 거 아니야? 아,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제부터 준비를 한다. 아, 목표한 데가 있어요? 뭐 공기업 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본인은 그러면 이제 스포츠 행정 쪽으로 네, 문화체육부 같은데 문화체육부에 네. 취업을 하고 싶다. 전공도 그거고 가장 하고 싶은 일도 그거고. 거기 필기 시험은 안 볼 거 아니에요? 공기업은 NCS라고 이제 인적성 시험처럼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게 그래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채용을 해서 근데 이제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그거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 1년에 두 번밖에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취업하려니까 문이 너무 좁아서. 얼마나 남아있어요, 시험 기간? 시험 그 날짜가.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이 남아있는데 목표도 좋고 뭐 다 좋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고민이 아닌 거지, 이제 본인의 의지만 남은 거지, 이제 뭐.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게 힘드니까. 남자친구 있지? 남자친구 있지? 아니. 딱 봐도 남친구 없잖아요. 언제 헤어졌어요? 두 달. 아이고, 가슴이 지금 많이 아프겠구나. 썸 타는 사람 있나요? 네. 이건. 이건. 그게 있죠. 이게 고민이네. 이게 매일 뭐 걸림돌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뭐 사랑의 걸림돌이라는 노래 부르지. 좋아요. 뭐 우리가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하는 건 얼마든지 전 환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험이 지금 불과 3, 4개월 앞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니에요. 썸이. 새로운 썸이. 지금 굉장히 설렐 때 아니에요? 그렇죠. 연락 기다리고 자꾸 생각나고 완전 연락 안 줄 만 그럼 끊어. 됐어 그럼. 담배도 못 끊어. 아니야 끊어. 우리 남자친구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네. 만나는 거 금지. 됐어. 몰라. 필요 없어. 이게 헤어져. 다 헤어지라 그래. 헤어져. 애플이랑. 헤어져. 그럼 끊어. 아니야 끊어. 그러면은 왜냐면 근데 이제 또 뭐 잘생겼나 그 친구? 그냥 예쁜데 뭐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왜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또 선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데? 나? 근데 저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해요. 나 또 나온다. 또, 확실히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 이상형 누구야? 얘기해봐. 이상형 얘기해봐. 이상형. 이게 이 사람이랑 딱 한 명이야. 딱 네가 제일 선호하는 살면서 그냥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돼. 끝. 상동이.
어? 성동일 씨. 아, 나 진짜 너 정말 이러지 마. 성동일? 네. 우일이 형은 왜 그래? 왜? 뭐 그냥 모든 게 다 멋있는. 뭐 있어? 그러면 야, 성동일 형 처음 들어본다 나는. 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네. 솔직하게. 너 지금 당장 결혼해야 돼. 네. 당장. 성동일이야 강동원이. 성동일이야 강동원이. 성동일이요. 성동일이요. 성동일 원빈. 성동일. 성동일 씨 좋아하네. 네. 성동일 박보검. 성동일. 누구 제일 좋아해 그럼? 동일이 젊은 형이... 탤런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종국. 저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저 초등학교 때부터. 종국. 그러면 종국이야 동일이 형이야? 뭐? 김종국인 것 같기도 하고. 뭐야? 확실히 김종국이네 이상형은. 아, 확실히 얼굴은 안 보네. 확실히 뭐? 얼굴은 안 보네. 종국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니? 유명인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잘생긴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너는 쓸데없이 자식. 아, 나는 내가 저, 아니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김종국 씨가 그죠? 종국이가? 그럼요. 잘생겼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풍자끄지. 워낙 방송으로 보니까 내가 익숙해져서 그래. 내가 이게 불안한 거야 지금.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로 아니야 진로. 이 친구한테 시간 뺏기면은 내가 볼 때 아쉽게 떨어져.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하고는 그때 돼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뭐 서로 트라이를 해보자. 그러니까 썸은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타는 게 맞다. 걱정하지 마. 하나만 펴봐요. 딱 집어. 자, 과연 시험이랑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아, 맞네. 이게. 아, 맞네. 이게.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힘을 아껴라. 그러니까 온통 그러니까 왜냐면 연애의 힘을 다 쏟다 보면은 오늘 에너지를 아껴라라는 얘기야. 야, 대박 사건이네. 에너지를 여기다가 공부에 집중해라. 와. 지원이는 너무 미인이고 지금 아직 정국을 해서 남자는 앞으로 한 60명 더 만나야 돼. 지원이 그러니까. 미안한데 모자 벗으면 갑자기 얼굴이 벌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아니, 안 벗는데 아니, 얼굴이 많이 넓어질까 봐 이렇게. 아, 지원이 앞으로 만날 남자가 아주 세고 세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예요. 네. 어? 우리 이지원 씨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하여튼 오늘 뭐 우리 정말 보람있게 하루를 보냈어요. 아무쪼록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노래하고 끝냅시다. 아, 노래 한 곡 하시게요? 그럼, 아니, 노래해야죠. 우리 주제가 해야죠. 야, 형,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 상담해주고 기가 빠지지. 뭔가를 맞춘다는 게 기가 쫙쫙 빠지네요. 그래. 왜냐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그럼.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얘네 둘이 더 말이 많았는데? 얘네 둘이 더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공감하고 그 사람을 우리 일처럼 같이 고민해주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자, 내 고민 언제 얘기하면 돼요? 노래하고 마치죠. 네, 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살살살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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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